야, 이 X야, 서비스 이따위로 할 거야. 더 해보세요.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? 계속하세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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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점장님, 이쪽으로 좀. 지금 그렇게 계속 영업방해하시면 그냥 경찰 부를게요. 야, 너 뒤지고 싶... 말 안 통하니 그냥 경찰 부를게요. 뭐라고? 이런 씨... 죄송한데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제가 개설이 번역 자격증은 없어서... 야, 뭐라고? 아, 이거 어떡하지? 강영욱 씨라도 불러야 하나?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? 어? 가만히 보니까 입마개도 안 했네. 주인은 뭐 하는 거야? 혹시 여기 성질 더럽고 못생긴 대형견 주인 계신가요? 야, 개 같지? 아니, 무슨 저런 개또라이가 다 있냐? 아, 이제 진짜 그만두어야 하나? 주변에 얘기 털어놓을 만한 사람도 없고 저런 진상 몇 번 더 만나면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어이 아저씨, 목소리만 크면 다 자기 얘기 들어주는 줄 아나 본데 넌 오늘 사람 잘못 만났어.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진상 부리면 어디 가서도 대우 못 받아 이 양반아. 네, 네. 아, 또 쓰레기 하나 굴러 들어왔네. 야, 너 괜찮아? 응, 난 괜찮아. 신경 써줘서 고마워. 어서 오세요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아, 고객님 진정하시고 제가 서비스로 라떼 한 잔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, 여기 라떼 나왔습니다. 넌 이제 뒤졌다. 크크크. 너 지난달에도 여기 와서 똑같이 시비 걸었지? 내가 한 번은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. 야, 밖으로 나와.